유튜버 낭중 홍보엔 계산이지. 계사 짬뽕탕 유튜브 총 5개월간의 집대성 유튜버 낭만중령의 모든 것 이 한편에 다 담았습니다. 버릴 것 하나 없이 빵빵 터지는 유튜브 실상계사의 향연 군또배기 아들 왜 여기서 나와 파트너 구독자 1000명 달려라 낭중 유튜브 요지경 유튜버 낭중처럼 신나는 디스코트로트 메들리 1탄 2탄 3탄과 낭만중령 홍보영상을 이 한편에 담았습니다. 아직 낭만중령을 모르시는 분 꼭 봐주세요.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Let's go. 아들아, 부대야, 김치랑 거 가져가려고.
아, 그래? 잠깐 걸렸더니 오늘 당직이나 보네. 언니게 수고. 근데 아들, 네가 왜 여기서 나와? 네가 왜 여기서 나와? 내 장 믿었었는데 발등을 지켰네. 그래 너, 그래 너, 야 아들 왜 여기서 나와? 당직선 나오길래 좋아라 했는데 혹시나 아플까봐 걱정도 했는데 뭐하는데 여기서 뭐하는데 도대체. 네 직장은 군부대 난 지금 청량이 명탁이 골라도 유튜브 틀었는데 이게 누구십니까? 아들 왜 여기서 나와? 네가 왜 유튜브 나와? 내 눈을 의심해보고 또 구워도 딱 봐도 너야. 엄마의 아들 네가 왜 여기서 나와?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사단장 믿었었는데 백등을 지켰네. 그래 너, 그래 너, 야 이런 건 성공이 아냐. 어, 어, 어. 유튜브 낭만 중독, 낭만 중독. 기절, 기절, 기절. Let's go. 유튜버가 뭐냐며 노래 못한다며 그것 때문에 나는가 믿어버렸는데 지금 넌 왜 여기서 뭐하는데 유튜브. 근데 정복배 입은 이 남자 누군데 낭만 중령이라고 닉네임 달렸는데 유튜버가 맞잖아. 아들 왜 여기서 나와? 네가 유튜버 나와. 내 눈을 의심해보고 보고 또 봐도 또 딱 봐도 너야. 엄마의 아들 네가 왜 여기서 나와? 네가 왜 여기서 나와? 군단장 믿었었는데 발등을 지켰네. 그래 너, 그래 너, 야 너 이런 건 성공이 아냐. 그래 너, 그래 너, 야 이런 건 떡상 쳐부려. 아따 이렇게 했는데 구독 좀 눌러주셔. 충성. 콘텐츠를 본 거야. 첫눈에 딱 보는 그 순간 이건 이미 유튜브 떡상과 그냥 대충만 바라만 봐도 두근두근 내 가슴은 뛰네. Come on, come on. 어떻게 더 이상 좋아. 365일 동안 이거
넘떡상 컨텐츠야. 많고 많은 영상 중에 최고, 둘도 없는 컨텐츠야 이거. 그래 그래 맞아, 볼 때마다 미쳐. 너무 웃긴 컨텐츠야 남주. 불쑥춤 자 KBS 출연을 기원합시다.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어. 낭만 등용 본 거야. 첫눈에 딱 보는 그 순간 이건 이미 유튜브 떡상감. 그냥 대충만 바라만 봐도 두근두근 내 가슴은 뛰네. Let's go! Let's go! 어떻게 더 이상 좋아? 1년 365일 동안 이건 떡상 컨텐츠야. 많고 많은 영상 중에 최고, 둘도 없는 컨텐츠야 이거. 그래 그래 맞아, 볼 때마다 미쳐. 너무 웃긴 컨텐츠야 남주. 그래 그래 맞아, 볼 때마다 미쳐. 사랑스런 컨텐츠야 남주. 백만가자 낭만중령 노래방. 백만가자 낭만중령 노래방 유튜버. 멘트 있죠? 맞다, 이렇게 했는데 구독 좀 눌러주셔. 충성. 즐거운 하루 되세요. KBS 갑시다. 갑니다. 구독자 1000명. 언부대 소문났던 천덕꾸러기 낭만중령 유튜브 하던 날 대박 직장 만났다며 덩실더덩실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만을 많이 컸지요. 인물도 완전히 동안이지요. 보살이 손으로 달아주던 천연 기념물 구독자 생각하네. 장소처럼 댓글 남기고 채널 성장은 완전 쭉쭉쭉. 우리 남중 고생시키는 구독자 고마웠어요. 군대 생활하기 싫다며 유튜브에 인생을 달리주시려. 선물 주신 구독자 1000명 달아주던 천연 기념물. 네, 이야기 세상님 감사합니다. 댓글
듯하며 회사의 인생을 바랐지. 낭만 증명을 달래주시려 따라오신 구독자 1,000명 따라오던 유튜브 막걸리 한 잔, 이 아니고, 구독자 1,000명. 네, 계산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아들 왜 여기서 나와? 제가 2탄으로 이제 앞으로 밀려고 하는 노래입니다. 네, 여러분들께 또 신곡을 이렇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신나는 거 갑시다. 자, 갑니다. 한참 춤추셔야 돼요. 고요한 내체
슬픔을 묻어놓고 다 함께 펑펑퍼 펑펑퍼 활활활 입장자 오늘만은 컴퓨터 버리자 울지 말고 다시 떠 상처 다 함께 펑펑퍼 자, 개사 여섯 곡. 그러니까 이게 따라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제가 다 짓뜯어 놔가지고 노래를 못 따라서 하잖아. 다 개사를 해놔가지고 원래 노래로 해주세요. 원래 노래로 따라 해주시면 뭐 원래 노래로 따라 해도 손색 없는 노래죠. 자, 한번 또 볼게요. 도대체 낭만중령은 개사곡이 몇 곡이야? 뭐 이제 이렇게 가는 거겠죠?
자, 이 영상은 59명 구독자 때부터 300명 정도 됐을 때까지 컴퓨터 불라고, 네, 그때의 내용을 담은 노래예요. 자, 한번 가볼게요. 59년 왕십리 갑니다. 윤도로 내 채널에 구슬프게 비가 내리면 눈물을 삼키려 댓글 남긴다. 마지막 컨텐츠 그 영상에 내가 대박 났다고 복구될 컴퓨터 아니지만 대박은 터졌네요. 불날 땐 떡상을 다시 갖추고 안방 노래방이 개업을 했죠. 자, 자리 잡아가는 안방 노래방 춘풍년 곡의 대사에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깨춤 둥실둥실하면서 여러분들 같이 춘풍년 곡에 가보도록 할게요. 레츠고. 구독자 잡고 가는 유친도 몰고 가는 낭만중년 계사 때문에 대박난 사연 흘러 학교 시절 뒤돌아보는 발자국
하는 분들은 잘 아시죠? 천연기념물 가슴 아프게 대사에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인과 나 사이에 저 댓글이 없었다면 걸렸네. 최연의 오동님 구독자로 계산해봤습니다. 풀 시청과 좋아요.
속에 두 그림자 댓글창에 주 구독자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세요. 새하얀 댓글창에 희미한 댓글창 아래 반가운 두 구독자 아무 말 없이 낭중 버전의 이선희 씨 노래, 개사한 노래는
웃지 마세요. 자, 오늘 개사 버전 이서인 씨 어떤 노래일까요? 바로 달려라 하니입니다. 달려라 하니. 달려라 하니. 오늘 개사해 보겠습니다. 개사했습니다, 오늘. 이선희 씨 노래 달려라 하니. 아, 이 달려라 하니가 과연 어떤 식으로 재탄생했을까? 여러분들 기대 뿜뿜하신 가운데 달려라 하니 오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라 하니 낭만 중령 개사 버전. 오늘 또 뭔가 또 뭐 유튜브를 칭찬하겠죠. 자, 달려라 하니 낭중 버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사 버전. 자, 조금 내려놓고 갈게요. 뭐 또 개사한 거라 또 준비를 또 해야 돼요. 또 제가 또 준비하고 있는 동안 여러분들 또 인사 나누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개사 쉽지 않은데. 아, 쉽지 않아요. 이제 새벽까지 맨날 개사하느라고 죽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러다 개사 유튜버 될 것 같아요. 개사 유튜버. 개사 유튜버. 와, 야, 낭중하면 이제 개사라며? 이렇게 되면 제가 이제 큰일 나죠, 그때부터는. 일반 노래는 한 곡도 못 부르고, 개사 버전만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 제가 원치 않아서, 살짝살짝 맛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달려라 하니, 한번 가보겠습니다. 달려라 하니가 또 사라졌나? 사라지면 안 되는데. 그럼 또 찾아야 돼요. 자, 달려라. 여러분들, 우리 같이 달리자는 의미에서 낭중에 달려라 하니를 개사 버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쳐야 되네, 이거. 쳐도 돼요. 제가 다 적어놔서. 자, 가겠습니다. 달려라 하니. 뭐가 나올 때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기대 뿜뿜 하게 되더라고. 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청자 15분. 아, 진짜 운 좋으신 분이다. 누군지 모르시지만 제가 달려라 하니 개사할 때 딱 또 엑기스만 딱 듣고 가시려고 하는데, 와, 정말 운이 좋으신 분 같아요. 달려라 하니 갑니다. 이선희의 달려라 하니. 자, 동심의 세계로 가서 우리 달려라 하니 다 함께 불러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난 있잖아, 유치니 세상에서 제일 좋아. 하늘 땅만큼 유치니 보고 싶은 달릴 거야. 두 손 꼭 쥐고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낭중 낭중 구독자 100만까지 달려라 낭중. 난 있잖아, 지친 모습 보이는 게 정말 싫어. 꽃이 되니까 외로워 눈물 나면 감길 거야. 바람처럼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사령관까지 달려라 낭중. 난 있잖아, 내 별명 낭만 중령 맘에 들어. 그래야 떡치지 모두 모두 손잡고 달릴 거야. 100만 구독자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낭중 낭중 100만 구독자까지 달려라 낭중.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낭중 낭중 유튜브 끝까지
달려라 낭중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100만 가고 1000만 가고 하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자, 아, 참. 개사가 미친 것 같아요. 개사가, 아, 너무 재밌어. 아니, 내가 만들어 놓고 웃겨요, 이거. 아니, 어떻게. 채창에 와가지고, 아, 반가워 인사했는데, 인사한 유친이 가버렸어, 딴 데로. 아, 대형 유튜버는 떡상 치고 살고, 학고 유튜버는 링크 걸며 산답니다. 대형 유튜버 대박 치고 살고, 학고 유튜버 아둥바둥 산다. 이게 다 틀려요. 이게 세 번 나오는데, 자, 나중에는,
대형 유튜버 100만 찍고 살고 학고 유튜버 발등 찍고 산다 뭐 이렇게. 아 유튜버 낭중처럼 들어봤습니다.